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운영교육, 운영비용 측면의 4번, 장비, PC를 구매, 렌탈, 외장하드 및 스토리지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PC를 구매한다. 그건 인원수에 따른 그냥 장비 비용 구매에 선출하면 되고요. 만약에 PC를 렌탈을 한다. 왜냐하면 변환센터가 장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다 하면 렌탈이 맞고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 구매가 맞습니다. 그래서 PC 렌탈은 인원수에 따른 장비 렌탈 비용을 작업 일수를 추가하여 총 비용을 산출합니다. 그 다음 외장하드는 작업 인원수에 따라 비용을 뽑고 전체 컨텐츠를 모을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매합니다. 보안상, 안전상으로 이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.